그 부조리 문학에 들어오면 어떤 그 인간이 뭔가 추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이런 실존 속에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그 상태가 이제 인간의 조건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 추구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구의 의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의 인간의 행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조리 문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구토, 그 다음 권태, 그 다음 우울,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부조리 문학의 중심적인 주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들은 그 앞 시대 근대 문학의 중심 주제였던 그런 종교적인 이념의 실현이랄지 아니면 자신이 품었던 어떤 꿈 이상을 실현하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그 거리를 뚜렷한 이런 간극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키호테 같은 비록 그 동키호테 이런 행위 그러니까 동키호테가 기사도가 불가능한 시대에 기사도를 실현하게 하는 그런 동키호테의 행위 자체는 의미 있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부조리 문학에서는 그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 쉽게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오네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부조리하다. 목적이 없는 것은 부조리하다.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혹은 선언적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파멸한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부조리하고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대에서 봤던 그런 공동체의 존재랄지 중세에서 봤던 신의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을 때와 그 다음 1880년대에 이미 니체가 이제 등장을 해서 신의 죽음을 선언했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니체의 스승격인 아까 쇼펜하우어 같은 이런 인물이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인간은 더 이상 신의 가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인간 스스로가 져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던 이런 시대의 그 인간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에세이가 까비의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포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지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이 앞 시간에 우리가 봤던 오이디푸스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코린트라는 나라 그곳의 왕입니다. 헬토 시지포스가 그곳의 왕이고 아버지는 바람의 신이었던 아이롤로스고 어머니는 미의 여신인 헬레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지포스는 이제 그 호머의 서사시에 보면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인간, 인간은 이제 대표적인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 시지포스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그 가장 모범적인 이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어떤 숙명을 잘 보여주는 이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 시지포스는 그 조금 성격이 남의 말을 엿듣기 좋아하고 또 입이 싸고 입이 쉽게 그 비밀을 이렇게 쉽게 털어놔버리고 또 교환하고 또 신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 시지프스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지프스는 그이 헤르메스는 그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전령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왜 전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중대장의 전령하는 중대장의 어떤 그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인물을 전령이라고 그러는데 헤르메스가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아폴로 신의 전령인데 아폴로에게 헤르메스를 보자질 합니다. 어떤 보자질을 하냐면 헤르메스가 아폴로의 소를 훔쳤다라는 것을 아폴로에게 보자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지포스는 이제 헤르메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헤르메스의 종업이 나의 비행을 내 주인에게 일렀겠다 해서 미움을 사게 되고 동시에 제우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미움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우스는 이 시지포스를 미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녀석이 감히 신들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고 고자질까지 하는 나쁜 녀석이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우스가 좋아했던 어떤 여정이 있습니다. 심하여 보면 제우스는 무수히 많은 이런 여성들과 정실부인 헤라라는 정실부인이 있는데도 무려 30여 명의 여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무수히 많은 또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다 그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명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상당히 바람기가 많죠. 그런데도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를 바람기 많은 그런 나쁜 사람이다, 나쁜 신이다라고 비난하는 대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우스는 최고의 신으로 숭상을 받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 시대 문화의 풍습이죠. 그때는 일부일처제가 풍습이 아니었거든요. 일부일처제가 풍습이 된 것은 이제 중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또 이제 두 번째 분노를 사는 이유가 제우스가 독수리로 제우스는 이제 그런 변신이 상당히 능한데 전에 그 에우로페 전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신이 능해서 독수리로 둔갑을 해서 어떤 여정을 납치합니다. 여정 이름이 아이기나라는 여정이 있습니다. 아이기나를 납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지포스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기나의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납치된 것을 내가 안다. 그 대신에 내가 다스리는 이 코린토스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코린토스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 마련해주면 당신의 딸이 여정 아까 아이기나가 납치된 것을 제우스가 납치해 갔는데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우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지포스는 대표적인 인간으로서 좀 신들의 눈에는 상당히 얄궂은 얄미운 이런 인간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화가 나서 시지포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시켜가지고 시지포스를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나토스가 이제 시지포스를 잡아오기 위해서 시지포스에게 다가오는데 오히려 시지포스가 타나토스를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가 이렇게 갇혀버리니까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신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또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염라대왕 같은 그런 신이 있는데 하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저승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이 사실을 알고 제우스에게
고자질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아, 저 시지포스 저 이상한 녀석이 지금 타나토스까지 가두어서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군신, 이제 전쟁의 신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이제 그 최고의 이런 그 무적의 이런 군신, 그 군신의 이름이 아레스입니다. 아레스. 그래서 아레스를 보내서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그리고 이 아레스가 그 무력으로 이제 시지포스를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지포스를 데리고 이제 저 그 저승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시지포스가 그 아레스에게 저 자기 아내에게 꾀를 내서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자기를 화장도 하지 말고 내장도 하지 말고 자기 시신을 광장에 그냥 버리고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승에 도착해서 그 시지포스는 하데스에게,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내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내 시신을 그냥 광장에 버렸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저승의 신 하데스를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승으로 가가지고 그 아내를 단단히 혼을 내놓고 3일간만 더 그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지포스가 다시 풀려나서 그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한번 돌아와서 이제 3일 후에 다시 저승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지 않고 그 이승에서 이제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데스가 화가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하데스가 화가 나서 그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를 보내서 이제 그 시지포스가 이제 저승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저승에 가서 시지포스는 가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산에 바위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가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지포스는 끊임없이 그 바위를, 무거운 바위를 힘들게 저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굴려 올려야 되고, 그런데 올라간 그 바위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시 그 또 그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영원히 평생 동안을, 뭐 근데 저승이니까 더 이상 죽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런 그 부조리한 이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간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인간 삶의,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렇게 그 물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4월달에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 축사가 인간의 삶은 늘 비 오고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하지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기쁜 시간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 얘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하냐,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지포스의 이런 모습들, 저 산꼭대기 위에까지 바위를, 그리고 무거운 바위, 힘든 이런 바위를 굴려 올려야 되고, 올라간 바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평생의 추구가 성공할 즈음에 다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추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요,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니체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시민 사회가 이제 점점 위기를 향해서 빠져가는 이런 시기인데, 그 19세기 후반 이 시기인데, 니체는 그 도덕이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 진리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밝히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크게 웃는 자를 뜻한다고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크게 웃는 웃음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질서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넘어서는 건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도덕이라는 것은 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니체를 왕치의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니체는 이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든지 지배 계급의 이념에 맞는 것이 도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 사회에서 어떤 지배 계급의 그 이념에 맞는 것은 뭐냐? 기독교적인 것이다. 기독교의 가치관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것, 시민 사회에서 도덕이라는 것도 기독교의 가치관에 맞는 것이 도덕인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 이 도덕도 바뀐다라고 니체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강조하는 이런 도덕, 어떤 성실함, 근면함, 전략,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어떤 효도랄지 이런 우리 시대의 이런 도덕, 이런 것들에 그 억눌려서 살면 인간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뛰어넘어서 어떤 도덕의 틀, 사회가 제시하는 강요하는 이런 틀들을 뛰어넘어서 살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니체는 도덕이었기 때문에 위버멘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버멘쉬는 우리말로 초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초인은 그러니까 육사의 그 시집에 나오는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초인이 있어 할 때 그런 초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살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니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체의 철학은 어떤 그 이 세계의 가치, 우리가 어떤 도덕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을 라틴어로 글쓰어로 니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니힐. 그래서 니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허무주의로 옮기는데, 저는 그 조금 허무주의라는 말,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조금 염세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어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구속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사회가 강요한 어떤 이런 그 도덕의 틀에 묶여 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자라는 이런 것들을 바이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바이탈이 활력이라는 뜻이죠. 활력. 아주 그 즐겁게 이렇게 살자라는 것이 니체의 주장이었습니다. 니체의 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거기에서 그 니힐리즘 이런 것들, 이 세계 무의미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조리 문학에서 그 주인공들은 지금 바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다시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자신도 알고 있고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바위를 밀어올리고 또 떨어지고 다시 또 밀어올리고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 현대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버린, 공동체에 대한 이런 믿음이, 신뢰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이런 시대의 뿌리는 바로 근대 초기에 있는 인디비주얼이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비롯된 겁니다.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에 여기에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나누다 이런 뜻이죠. 나누다. 근데 그 디바이드에 앞에 인이 있으니까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이제 1500년 무렵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공동체 안에 그냥 이름 없는 존재로서 인간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완벽한 이런 존재다 해서 이것을 그 한자로 일본 사람들 개인이라고 이렇게 옮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개인이라고 옮겼는데 바로 이제 이런 시대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이상 어떤 그 신이나 공동체의 위안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인간,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인간의 이런 숙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바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그 직업의 일에 우리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 끝나는 이런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음이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기약 없이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형벌 그리고 그 바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인간 살아있는 한 자신의 그 힘껏 그 바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그런 시대 무의미한 이런 시대를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제 고통이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위를 밀어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 까미가 지금 부조리한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이런 그 글에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조리성, 무의미한 세계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세계를 추구하지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런 세계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희망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희망을 찾지만 그 희망이 실현되지 않는다. 다소 비관주의적인, 염세주의적인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삶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까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투쟁은 인간의 가슴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인간이라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행복한 인간이냐? 바로 이제 그 바위를 끌어올리는 그런 인간의 행위 이것을 자유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어떤 무의미함 이제 그 무의미함 이 자체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부조리성은 뭔가를 묻는 인간, 뭔가를 추구하는 인간이죠. 이것과 비이성적으로 침묵하는 세계 사이에서 발생한다. 인간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세상이 내놓지 못하는 즉 신 앞에서는 중독자에서 그런 존재로서 인간의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까미는 자유는 실존 안에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실존.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거. 아까 그 실존이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엑시스텐스죠. 지금 여기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다자인 아니면 엑시스텐스. 지금 여기 살아가는 그런 나의 그 실존.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
바위를 그 코카사스 정상으로 이렇게 바위를 끌어올린다라는 거. 비록 그것이 그 다시 굴러떨어질지어도 나는 이걸 끌어올리고 또 굴러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한다라는 거. 이것이 인간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자유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실존 이 자체가 바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에 지금 이성의 간지라는 말을 지금 썼는데 이것은 그 헤겔이 했던 말입니다. 이성의 간지, 간지, 간지는 이제 이 강조한 어떤 간지 있어요. List. 네, 야. 거기로 그저 리스트에 피한 문스 이런 뜻인데요. 헤겔이 썼던 말입니다. 이성은 헤겔은 이 세계를 낙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헤겔이 살았던 이 시대는 1800년대 근대가 시작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한다라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더 원더풀한 이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 이런 것들을 칸트나 헤겔을 비슷한 시대 사람. 괴테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고 그것보다 이제 20, 30년 후의 사람이 쇼펜하우어 그다음에 뭐 이런 인물들이죠. 근데 헤겔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세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세상이 있고 뭐 어떤 집에서 아버지의 의견 거기에 반대하는 엄마의 의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둘이 싸우다가 결국 지향을 해서 어떤 합의 세상이 열리고 또 어떤 이게 정의되어서 거기에 반대되는 세계가 열리고 다시 이게 지향돼서 합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이 세계는 결국 이런 끊임없는 이런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 헤겔이 근대 초기에 해결이 설명했던 역사의 발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끊임없이 때로 이런 어떤 그 어떤 시대에 반대한 이런 주장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것들이 타협을 통해서 지향되고 변증법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성의 감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거, 인간의 그 고도의 이런 판단 능력으로서의 이성이라는 거. 거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리스트. 간지가 있다. 간지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뭐 간사하다 할 때 간자가 들어가서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이성 자체가 이런 그 모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립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성에 있다. 인간의 이성에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이성을 통해서 이 사회는 더 훌륭한 더 완벽한 이런 사회로 나아간다라고 헤겔은 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20세기에 들어오면 그런 이성의 간지에 대한 어떤 이성의 작용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실존 지금 여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즉 불안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아주 권태 없고 아주 고독하고 이런 우울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거 어떤 이게 이제 시지포스의 경우에서처럼 바위를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숙명이면서 동시에 자유다 해서 이 자유는 실존 안에 있다 하는 이런 말을 까미가 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의 중심적인 이런 개념으로서 권태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권태는 이제 그 근대 사회의 이런 그 대표적인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권태라는 것은 되게 어떤 실증이랄지 지겨움이랄지 어떤 사는 것이 무료하고 재미없다
자유라는 이런 것들로서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어떤 감정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변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대 로마의 시인인 세네카 같은 이런 인물들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 아래 nothing new under the sun 이런 얘기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은 늘 똑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under the sun 이 세상에 늘 똑같은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것은 권태로 오는 겁니다. 권태는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 변화가 없는 상태. 독일어로 권태는 랑에바일레입니다. 랑에바일레. 이것은 랑이고요. 랑은 영어에 롱이라고 칩니다. 오랜 이런 뜻이죠. 오래된, 오래 계속되는. 그 다음에 바일레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랑에다가 예를 들어서 랑의 바일레 이것이 권태라는 뜻인데요. 시간이 오래 계속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변화 없이 늘 똑같은 시간이 그리고 반복되는 거 이것이 이제 권태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세네카 같은 이런 시인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은 벌써 고대 사람들도 권태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이제 고대에 이런 그 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실증, 테디움, 비테는 이제 삶 이런 뜻이고요. 테디움은 실증 이런 뜻입니다. 삶에 대한 실증, 그렇죠. 되게 권태로울 때 삶 자체가 싫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미 고대에서부터 그 권태가 있었고 심지어는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은 지루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아담은 혼자였기 때문에 지루해서 이웃과 태어났고 이 순간부터 권태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더 권태는 늘어만 갔다 라는 이런 말을 그 키에르케고르, 염세적인 철학자, 권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런 인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니체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에 걸쳐서 이제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이렇게 6일간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고 7일차에 걸쳐서 이제 쉬는 날이 됐고 쉬는 날이 쉬를 찾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일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권태가 없었는데 7일차에 걸쳐서 7번째 날에 쉬게 되었는데 이것이 권태다 라고 이제 니체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키에르케고르나 니체의 말은 이제 비유적인 이런 표현일 것이고 대체적으로 권태가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어떤 그 삶에 대한 이런 권태 앞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1800년대에 그리고 왜 여기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저 그 파라다이스에서 살 때 권태가 세상에 오게 되었다 이게 안 맞느냐 하면 이게 맞을 수 없는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이긴 한데 이게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이 시기에는 인간은 어떤 인식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인간의 삶 자체를 너무 권태롭다 이렇게 판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이렇게 7일차에 권태를 느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은 인간이 아니신 전능하신 이런 존재인데 권태를 느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수상학적인 비유적인 이런 그 판단 비유적인 이런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이전에 물론 이제 아까 그 고대에 이런 그 테디움 기태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런 작품들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귀족이나 성직자들이 삶을 좀 권태롭게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이런
특별히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삶으로서 갖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문학에서 보는 이런 권태는 근대 1800년부터 이제 이 시기는 근대가 시작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모던 타임스가 1800년 이 무렵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사회는 이제 그 모든 영역에서 이 새롭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술에 표현된 것을 모더니즘이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권태라는 개념이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보호덤이, 권태를 보호덤이라고 하는데, 1760년에 영어 사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독일어 랑에바일레, 약간 더 한 10년인가 20년인가 더 이전에 쓰이긴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따지는 그냥 그 이런 고대나 뭐 중세에서 다른 어떤 근대적인 삶의 방식으로 권태를 이제 우리는 지금 따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부조리 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있는 건데, 이 근대는 그 권태는 근대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인디비주얼이라는 개인 우리가 신 안에 이렇게 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삶을, 인간의 삶을 권태롭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서처럼 그렇게 공동체 안에 인간이 존재할 때 권태를 느낄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인간이 전반적인 이런 사회 차원에서 권태가 문제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공동체나 아니면 신에서 벗어난 채로 자기 혼자 존재할 때, 그럴 때 권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그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그럴 때 인간의 삶이, 인간의 일상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제 권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키에르케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끔찍할 정도로 지루하다. 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서 터져 있을 뿐이다. 내게 보이는 것은 공허감뿐이다. 나는 이 공허감을 먹고 살아간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공허감뿐이다. 고통조차 느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루하고 단조롭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래서 무의미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태를 권태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란 하나의 으뜸음을 중심으로 해서 단조로운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것, 하나의 으뜸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뽕짝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뽕짝 뽕짝하고 또 이렇게 박자도 이렇게 조금씩 뽕짝짝짝짝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의 으뜸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단조로운 이런 선율들이 끝없이 진행되는 이런 상태가 권태다 하면서, 권태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궁핍이 서민에게 가해지는 징벌이라면 권태는 상류사회에 가해지는 징벌이다. 그러니까 그 서민들, 이 사람들은 늘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노동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권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궁핍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류사회 사람들, 늘 할 일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징벌, 벌, 이것이 권태다. 그래서 시민계급의 삶에서 권태는 일요일과 같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권태는 일요일과 같고 궁핍은 끊임없이 일을 해서 조금이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평일 그 6일간 이것은 궁핍이고 이런 삶에서는 권태를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권태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이 상태에서 느끼는 인간의 이런 감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근대 사회의 대표적인 이런 현상들이 권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태는 문학작품 속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걸 표현하는 이런 보들레르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악의 꽃. 이 시집이 쓰여졌던 것이 1857년입니다. 그때 악의 꽃의 제1주제가 권태와 우울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서시, 악의 꽃 서시에 우리 악의 더러운 가축 위에서 지저대고 악쓰고 으르렁대고 기어다니는 괴물들 중에서 제일 흉하고 악랄하고 추잡한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바로 권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들을 읽어보면 하루 종일 똑같은 그런 비가 내리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권태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 그런 시들 몇 편 있으니까요. 참고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 얘기는 권태라는 것이 이제 근대의 사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대와 더불어 공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리문학에 이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근대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1800년 무렵에 근대가 시작됩니다. 근대 사회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 시대가 좀 길게 지속됐고 그러니까 유럽에서처럼 그런 산업 혁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 일본 식민지를 겪으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 경성 그 당시 경성이었죠. 경성에 이제 전차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신친백화점, 화신백화점 이런 그 근대적인 이런 건물들이 세워지고 했던 때가 1920년대, 3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이상입니다. 이상은 모더니즘, 우리나라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인데 원래 그 그림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당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전문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계, 건축 이걸 가르치는 그런 전문 대학을 다녔고 대신에 일본에서 그 공부를 하고 돌아온 구보능이라는 그런 화가를 통해서 화가를 통해서 그림을 배우고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은 유럽의 그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1900년 전후한 유럽의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들을 바로 받아들였고 해서 유럽의 그런 이런 그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예술들을 자기 스승 그림의 스승이었던 구보능 씨를 통해서 바로 수입을 해서 익혔는데 그 이상의 상문 가운데 권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1930년 무렵에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평안남도 성천 여기 우리 그 성천 문화재단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유룰성자이다 내청자로 아닙니까? 네.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이런 식의 그 권태라는 이런 산물을 씁니다. 어서 차라리 어디가 아니라 어뒤 뭐 어디에다 이런 얘기죠. 옛날식의 표현 때문에 썼는데 여기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전을 여름날은 지리에서 주께서 마치 길다
봄의 팔봉산, 곡선 외적에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고 있을 것 하시게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들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네. 이상하게 잠을 들 때 맨 밑줄에 네. 염서 네. 숫자가 이게 여기 쓰는 거고 경찰서한테서는 이렇게 썼는데 더울 숫자는 역사자가 네. 아니라 나질자 그게 예 네. 네. 잘못 썼죠. 네. 염서는 뜨거운 날 염서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뜨거운 날이 지속된다 이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부조리 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에 그 희비극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듀렌마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극을 정보를 했던 남극을 정복한 그런 위대한 그 영웅이 귀국을 해서 여러 환영 인파 속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이런 것은 이제 영웅적인 행위인데 그 목이 말라서 그 슈퍼에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꺼내다가 그만 냉장고의 문이 뒤에서 닫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랬을 때 그 영웅이 죽었다라는 것은 비극적이지만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영웅의 죽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연스러운 이런 죽음 이런 것도 웃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영웅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은 영웅에 대한 기대와 그 실제 그 영웅이 죽는 그 실제 현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불일치 이론이죠. 여기에서 이제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인간은 비극적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비극적이지만 그렇지만 그 인간의 비극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비극이 아니라 웃음을 야기하는 그런 비극이다. 그래서 본질은 비극적이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형식은 희극적이다 해서 우리 현대에는 희비극이 가장 우리 현대인의 정서에 어울리는 이런 영웅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조리극도 일종의 희비극입니다. 일종의 희비극. 그래서 이제 그 부조리의 뜻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조리의 그 원리도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케트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짤막합니다. 2막으로 되어 있는데 1948년에 그 가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출판은 1952년에 출판되었고 그다음에 1953년 파리 베케트가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조리극의 그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트라곤과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이 두 명,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또 그 이 포조라는 인물과 그다음 포조의 하인인 럭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연극을 이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이 고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고도가 누구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추구인데 그 추구 자체가 목적이 없는 거니까 무의미한 추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노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판에, 공사장의 임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무의미한 이런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그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고도를 기다릴 뿐입니다. 역시 이것도 추구 행위의 무의미성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바위를 저 산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 시지프스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냥 숙명적으로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이들에게는 실존이고 그 안에서 이들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도를 기다리는 행위, 그 다음에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은 이제 추구의 무의미성을 의미하는데, 이래서 이들은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를 기다리는 것을 A라고 한다면, 그 고도를 기다리는 행위, 그러니까 왜 기다리는지, 고도가 누구인지, 이것도 모르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물입니다. 모순들, 대립적인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인데 이런 원리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상입니다. 이상은 이런 그 서양의 이런 문화들을 이미 잘 아까 구본웅 씨를 통해서 구본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추상화를 그렸던 인물이거든요. 추상화는 이제 유럽의 그 아방가르드 예술, 표현주의 예술의 핵심이 추상인데 그 스승으로부터 야, 유럽에 가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오감도 같은 이런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했다가 끝에는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부정하는 이런 모순율들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 자체가 모순적인 것을 이렇게 그 문학 형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도 시골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그런 가운데서 이 브랑과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욕하고 운동하고 장난치고 춤추지만 이 사람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화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 핀트들이 다 다릅니다. 핀트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에스트라곤이 이리 와 가자. 그러니까 블라드미르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우리 고도를 기다리잖아. 아 그렇군. 이러면서 자기들이 왜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그 논의들은 전혀 그런 그 맥락들은 서로 공통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등장 인물들 간의 그런 그 어떤 대화의 공통성, 어떤 고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랄지, 고도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한 이런 소통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시지프스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 무의미한 이런 행동들의 반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를 추구하고 그렇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행위는 결국 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무의미한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에서 슬픈 느낌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희극과 비극의 그런 느낌들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소통의 부재, 예를 들면 작품 시작 부분에 에스트라곤은
신발이 안 벗겨진다고 아주 예를 써서 막 신발이 안 벗겨진다고 예를 쓰고 신발을 벗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블라드미르는 이 그 신발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에스트라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어떤 싸움에 관한 생각을 혼자 다른 사람과 싸움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에스트라곤의 행동과 블라드미르의 행동이 전혀 그 이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디비주얼이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불가능성, 이런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에스트라곤은 신발을 안 벗겨준다고 막 그 도와달라고 하지만 블라드미르는 그런 신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과도 싸우는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동체가 무너진 그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그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들은 그 대화도 이제 가끔씩 이어가는데 그 대화가 아주 무의미한 대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무슨 요일이지? 아, 월요일이야. 그러면 화요일 아니고 그래 월요일이야. 아 그렇군 하고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이런 잡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역시 우리 현대인들이 의사소통에 의사소통이 막힌 현대의 인간의 삶의 이런 방식을 보여준다고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들이 전개되는 방식도 더 이상 인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프에 불이 켜지는데 왜 불이 켜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계가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나무의 잎이 그 잎이 새로 이렇게 돋는데 그 잎이 왜 그렇게 돋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아까 등장인물 가운데 포조와 그 다음에 럭키가 있는데 포조가 장님이 되고 럭키는 귀머거리가 되는데 왜 갑자기 장님이 되고 갑자기 귀머거리가 되는지 그 이유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의 전개가 비인과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1막에서의 배경과 2막에서 배경, 예를 들면 1막에 2막으로 되어 있는데 1막에서 그 지문에 시골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막에도 이튿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함으로써 어떤 그 변화가 없는 이런 콘텐츠를 그런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인물들은 고도는 언제 오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지만 결국 고도는 오지 않고 그래서 1막하고 2막 끝에 소년이 등장해서 이제 고도는 오늘은 안 오지만 내일은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일에도 역시 고도는 끝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오지 않는지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 이런 양태 모습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무의미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런 식의 그 대화들,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대화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고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도는 작품에 Waiting for 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는 고도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들이 왜 기다리는지 왜 이 고도는 안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목은 Waiting for 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고도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왜 그 기다리는 인물로 뭐 다른 뭐 철수나 뭐 태호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왜 고도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도는 갓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OT를 붙여놨는데 OT는 프랑스어에서 그 축소형 어미입니다. 작고 귀여운 어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는 아마도 어린 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갓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걸 붙여놔서 어떤 무기력한 어떤 신, 이런 존재 자체도 우리 인간에게는 오지 않는다. 라는 아마도, 그리고 이런 그 무기력한 신 자체도 인간에게는 오지 않고,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신 앞에 서 있는 그런 단독자다. 그렇게 신에게서 버림받은, 신은 신이 떠나가 버린 그런 시대에 인간은 홀로 서서 이렇게 무의미한 행동들을, 무의미한 이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도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 문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과 부조리 문학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현대 연극으로서 서사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지금 실존주의하고는 잘 주제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음에 조금 어떤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면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머의 작품을 다루겠습니다. 호머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 서사 문학을 다루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예. 혹시 그 고도를 희망을 해석하는 걸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건데,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릴 텐데, 작품에서는 고도를 희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예. 돈키호테를 예수에 비유한 비유에서 분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 나갔던 사람. 네. 그런 의미에서 혹시 그런 분석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런 분석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그 새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안 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현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돈키호테 분석을 하는 정론은, 돈키호테는 이 주변 세계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내일이 추석이고 다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명절 잘 쓰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